토마스 모턴의 침묵 속의 만남을 읽고 나서 한 줄평. 끊임없이 그분에게 다가가고자 하나. 예, 이게 책 표지입니다. 이책 표지의 그림은 토마스 모튼의 그림을 인용한 거고요. 출판사는 성 바오로에서 출판하였고, 번역가는 장은명님입니다. 종교서적이죠. 예. 토마스 모튼이라는 수도승이 쓴뭐 일기와 기도, 뭐시 같은 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짜집게 해서 만든 내놓은 책인데, 이분이 토마스 모턴이죠. 예, 인상 괜찮죠? 네, 토마스 모턴. 예,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면, 토마스 모턴이라는 트라피스트 수도자가 쓴 글입니다. 일종의 일기 또는 기도서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트라피스트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664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라트라프 지방에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지향하여 결성된 수도 단체로 노동, 장엄한 제식, 침묵의 엄수, 금욕적 공동생활 등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답 없는 물음, 토마스 모턴의 침묵 속의 만남을 읽고 나서. 본 글에서 대답 없는 물음이라는 수식을 했는데, 그것은 본문에 계속해서 그분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초반은 상당히 서정적인 시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좀 기대를 하게 돼요, 이책 자체에. 그런데 토마스 모턴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면 시인을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이렇게 시적 표현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네, 책 표지에 토마스 모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요. 보시면 뭐 토마스 모턴은 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저술가들 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요, 저술가이며, 동시에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일한 행동가이기도 했다. 그의 저서로는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보면 이제 영성가이며, 저술가이며, 트라피스트 수도승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냥 뭐 특정 종교의 수도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책 속에서는 이분이 자신이 되게 미약하고 뭔가를 갈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름 뭐 이렇게 뭐라고 행적이 좀 화려한 것 같더라고요. 책머리에 간단하게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영성가, 트라피스트 수도승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트라피스트는 수도 단체인 것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영성가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영성가는 지금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관상적 영성가라고 비슷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블로그의 글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소개 인용을 하자면, 약간 영성가라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가령 뭐 자기 부정과 포기, 한없는 겸허, 무소유와 나눔의 삶,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 아가페 사랑 등을 삶 속에서 철저히 실천. 관상적 영성가라 함은 위의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데, 침묵 속의 만남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번역을 장은명님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익숙한 기독교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익숙한 기독교 용어라고 하면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익숙하기도 하고 왠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토마스 머튼의 그림과 기도 내용들이어서 어떤 부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선문답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지만 마치 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는다 하여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본문의 내용 중 일부인데 이 그림 자체를 나오는 모든 그림을 토마스 모턴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글 자체도 뭐 괜찮기 때문에 읽기에는 뭐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정도는 아닌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예, 선문답이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결국 모든 목적지는 그분이죠. 예. 그분. 그래서 그분은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예, 그분은 하느님이죠. 여기서는. 예. 하느님, 소경처럼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전형적인 그런 문구죠. 예,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뭐 평론가의 글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영성 저술가 토마스 머턴의 기도들과 그림들을 통해 그의 경건하고 감상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저명한 저술가요, 행동가였던 트라피스트 수도성의 삶에서 포착된 고요한 직관적 깨달음의 정수를 모아놓은 이 책에서 평생토록 영적 삶을 탐색한 이 탐험가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머턴이 하느님과 나눈 감동적인 대화들을 그의 일기, 편지, 시, 저서 등에서 발췌해서 그림과 함께 엮은 이 책은 우리에게 완벽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네, 보시면은 거기에 뭐 일기, 편지, 시, 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나오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물을 바라보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던 관상적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물을 관상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관상적이라는 예, 형용사가 있는데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못 느꼈는데 여기서 이제 평들에 이렇게 관상적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저술가는 알겠는데 행동가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예. 읽기는 했지만 마치 읽지 않은 것 같고 다시 읽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종교서적인데 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한 번쯤은 뭐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령 뭐 종교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뭐 그분을 바라보는가?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